경기도가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과 특정 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 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 국장은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의위원 자격을 악용하여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와 작가에게 암묵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한편 학연, 지연에 따라서 불공정한 심의를 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가들은 작품 설치를 위해 과다한 리베이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작품 계약을 대행하는 중개인들이 관행적으로 적게는 20, 30%, 많게는 50%의 수수료를 가져감으로써 작가에게는 최소한의 재료비와 제작비만 받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게 하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운영 방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